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고막을 틀어라. Let's go, Thor. 자, 말 그대로 쇼다운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시간, 고막을 훔쳐버리는 곳단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들의 신곡과 재미난 얘기로 30분을 꽉 채워드릴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멋이 흘러넘치는 퍼포먼스 실력자들입니다. 더 강렬해진 패기로 돌아온 악동들, 에이턴 어서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스턴, 에이턴. 안녕하세요, 에이턴입니다. 데뷔한 지 딱 이제 만 1년 가까이 됐죠,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또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명호 씨부터 한 분씩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턴의 마티형 명호입니다. 명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턴의 텐션과 에너지를 받고 있는 윤성입니다. 텐션, 에너지! 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비타민 윤규입니다. 파이터! 윤규! 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막내 승헌입니다. 예이! 막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턴의 곰돌이 같은 리더 재윤입니다. 베어 리더. 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양 같은 형 민호입니다. 와! 쉿 브라더. 쉿 브라더. 네,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반짝이는 별 경민입니다. 샤이닝 스타. 네. 제가 죄송한데 한 해가 진짜 열심히 해 갖고요, 제가. 네. 재밌어. 아, 죄송합니다. 저도 재밌어요. 신나 가지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턴의 혜민이라고 합니다. 오, 저스트 혜민. 이 에이턴이란 그룹은 어떤 그룹이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떤 리더가 한번 얘기해봐요. 딱 한 단어요? 한 단어는 아니어도 돼요. 아, 네. 한마디. 일단 저희는 무한한 팀입니다. 굉장히 멋있다. 간략하다. 그냥 하나로 딱 규정 지을 수 없는 팀이라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뭐 모든 방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무한한 실력과 와우. 매력과 와우. 사실 그 에이턴의 숫자 8이 이제 그 무한대 사인의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우면 이제 8이 되고 내려놓으면 무한대가 되고. 네. 네. 맞아. 아니 지금 5661 님께서 호피 입으신 멤버 이름이 뭐예요? 저희 부부도 호피 입고 방청 중이에요. 저기 계시다. 감사합니다. 네. 매니아분들 와 계신데 저기 호피 입고 오늘 생방송을 보신 분이 이제 녹음까지 같이 하시는 분. 예, 네, 저분 물리 선생님이에요. 와. 한번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멤버. 저는 혜민이라고 합니다. 혜민. 네. 혜민 씨하고 저 부부분이 이제 동기화가 됐습니다. 예. 네. 저 물리 선생님이 집에 있는 모든 옷이 다 호피문이랍니다. 네. 네, 아 8명 전원 한국인인데 딱 한 명만 복수 국적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누구예요? 아, 우리 재현 씨. 리더. 리더가 어디 복수 국적이에요? 제가 5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 한 대한민국 복수 국적입니다. 어, 뉴질랜드 어디죠? 오클랜드. 오클랜드입니다. 어, 뉴질랜드 안에 오클랜드. 네, 네, 그렇죠. 미국에도 오클랜드. 아, 거기는 오클랜드이고요. 네. 거기는 오클랜드고 네. 여기는 오클랜드. 엄청 다른데. 다시 한 번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뉴질랜드의 네. 오클랜드는 A를 써서 오클랜드. 오클랜드. 네. 미국은 O를 써서 오클랜드. 오클랜드. 와, 오의 차이가 맞습니다. 와우. 괜찮네. 웬만하면 트집 잡아가지고. 그 뭐야 비슷하다 하려고 했는데 차이점을 느꼈어. 정확히 정확히 느꼈어요. 에이턴이라는 말은 뭐 어떻게 여덟 번을 바꾸는 겁니까? 뭐의 의미예요? 그 이제 턴이 이제 차례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차례다. It's your turn.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 8명의 차례가 왔다. 저희 K-pop 씬을 뒤흔들고 새로운 바람을 이제 니네 차례다. 네, 맞습니다. 축하한다, 니네 차례가. 드디어 저희 차례 왔습니다. 바로 올 겁니다 아마. 와, 몇 년을 준비한 그룹입니까? 각각 굉장히 달라서 진짜 연습생 기간이 좀 아무래도 첫 번째 들어왔던 사람하고 이제 데뷔한 일도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제가 연습생 한지는 한 7년이 돼서 오래됐구나. 네. 근데 이렇게 모인지는 한 2년 조금 안 됐는데. 2년, 네. 어,
그러니까 다 모일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네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악물고 해야지 뭐 그러면. 맞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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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그럼 이제 고막을 털어라 이제 제대로 좀 고막 털이를 가봐야 될 텐데 우리 에이턴의 신곡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뭡니까? 바로 랍펌펌! 랍펌펌! 랍펌펌. 좀 어떤 곡인지 곡 담당 설명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윤규.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윤규가 팔쳐가지고. 네 저희 랍펌펌은요 에이턴의 자신감과 멋이 굉장히 포인트인 곡이고요. 또 윤규 형이랑 제가 작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작사 직접 참여하고 저희의 자신감의 뿜뿜한 가사가 포인트인 곡입니다. 맞습니다. 직접 다 작사도 하시고. 네. 랍펌펌이란 그 의상화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목을 그걸로 줬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살짝 의미를 덧붙여 보자면은 펌펌 이렇게 주먹으로 탕탕 치는 건데 펌펌 저희의 자신감이 펌펌 터진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 약간 뒤늦게 좀 의미를 정한 거 아니에요. 딱 걸렸다. 아니에요. 아니 5017님 저도 좀 궁금한 거였는데 왜 머리는 다 노란색이요? 그러니까 라고. 아. 다 통일해서 노란색을 하기가 사무실에서 네. 사실 그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 사실 이게 다 이유가 아니, 그러진 있습니다. 않았겠죠. 이게 사실 저희가 좀 원팀처럼 보이기 위해서 원팀 정신을 다지고자 한번 다 같이 빛나는 이렇게 금발로 변신을 금발로 해봤습니다. 한번 여덟 초사이언이 됐습니다. 오 여덟 명의 초사이언.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금발이라는 게 물론 아이돌 분들 뭐 탈색도 많이 하고 금발도 많이 하지만 이게 좀 부담스러운 멤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안 어울려. 나는 사실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멤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조금 탈색은 좀 금발은 좀 부담스러웠다. 조용히 한번.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손 드는 거 좀 그러니까. 있는 사람. 난 좀 부담스러웠다. 너의 손 안 들어. 저 안 그래요. 미소는 아직까지 못하네 지금. 다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아니 혜민이는 넘치기 때문에 다 잘 안 어울린다. 혜민이? 자기가 조금 더 나중에 보여주고 싶었대. 숨겼다가 아꼈다가 네. 아, 약간 자기가 금발을 하면서 뭔가 얘가 금발을? 아 이걸 원했는데 시대를 바꾸고 싶은 이제. 아 그거 뭔지 알아요. 약간 얌전하게 있다가 맞죠, 갑자기 맞죠. 어느 순간 컴백할 때 딱 금발로 바꿔가지고 혜민이 뭐야? 맞죠 맞죠 정확하시다 맞죠 갑자기 단체 탈색? 살짝 아쉬운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한 그랬구나. 명이 합쳐줘야 되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생각이 그 색깔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 색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저 있었어요. 저는 경민씨? 블랙 하고 싶었습니다. 블랙 블랙은 원래 색깔 아니에요? 원래 노란색으로 하나요? 원래 색깔인데 제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블랙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아 맞긴 하네.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갈색도 했다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블랙이 조금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두피가 많이 소리를 질렀죠? 아프다고? 좀 많이. 네. 아, 또 블랙의 색깔이 곧 올 겁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멤버가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 네, 얘기했고. 이건 얘기했던 얘기고. 네. 되게 그 아까 리허설 노래를 들어보니까 약간 근무가 조금 힘들 것 같다. 퍼포먼스가. 네. 예, 박자가 쪼개지는 것도 그렇고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번 퍼포먼스가 진짜 제가 활동하면서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안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시면 딱 떠오를 거예요. 그 랍펌펌이랑 같이 이제 안무랑 이게 어울려지는 게. 네. 그래서 이따 음악 방송하니까 지켜봐 주세요. 아, 음악 방송 홍보까지. 오늘 또 사실 녹음은 이제 목요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그 엠모 방송국 예 그걸 하고 온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리허설 하고 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춤을 추고 왔다고. 맞아요. 정신이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갖고. 혹시 이번 주 인기 가요도 예정되어 있나요? 네. 네. 인기 가요를 또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네. 끝나고. 에이턴의 무대. 네. 자, 무대의 모습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예 88879님 신곡에 맞는 춤을 보고 싶어요. 포인트 춤 같은 거 있나요?라고 하셨네요. 이따가 라이브를 하면서 살짝 몸을 그 포인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포인트 안무예요? 어떤 뭐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펌펌 댄스라고 있는데. 형님 펌펌 보여주... 댄스. 약간 복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주먹을 이렇게 들고 러퍼 펌펌. 오른쪽, 빠밤, 왼쪽, 빠밤, 그리고 쾅쾅쾅쾅쾅. 오, 이거 네. 어렵지 않다. 쾅쾅쾅. 오, 따라하시네요. 댄스. 오, 너무 쉽다. 나 댄스 머신인가 봐. 자, 같이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럼 한번 라이브. 아, 좋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예. Let's go. 자, 그럼 가겠습니다. 에이턴의 노래. 랍펌펌! 예, 박수 청해 드리겠습니다. 랍펌펌!
pom pom. Yo, we know it d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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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e. Sugar taste on 머릿속 빛이 yum. Connecting all the threads. Traffic up. 시작되는 유행. 보여준 그만큼 I say we on it. 내 섬세한 몸짓에 시작된 미미. 본 적 없는 타입 absolutely bitchy. 보기만 쿨한 게 아니야 깊은 건 내면부터 태가 좀 다른 fish 아릇한 기분은 말이야 완벽한 균형에서 터지는 시너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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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를 let you know oh, oh, 피치를 올릴 테니 Yeah baby get so loud Rop-a-pom-pom Rop-a-pom-pom-pom Yeah we know it dope Dope-dope-dope-dope Sugar taste on 머릿속 빛이 yum Rop-a-pom-pom Rop-a-pom-pom Yeah we know it dope Dope-dope-dope-dope 순간에 떠주 우리 속 빛이 yum Rop-a-pom-pom Rop-a-pom-pom-pom Piss one, beat two, 김치야 막 찍어도 인생 shot 이런 캐릭 낯설지 알잖아 얼마니 Wow You ain't got a style, anyone knows that. Flexi 속에서 ready for combat. Hey, 뽕나지 않고 흘러나온 내 머리. 그냥 있어도 느껴지는 내 form. 안 된다 말하던 critical. 너는 생각 튀어나온 wonderful. 따라할 수 없어, at one time. 전부터 이거 타고나, yeah. 반항이 이렇게 마냥. 지켜봐, 끝이 없이 터지는 chemistry. 환호로 가르치는 sound. 난 이제 누군가의 하나의 wannabe. Oh, oh, oh. You don't know where to let you know. Oh, oh. Yeah, we know it up, dope. Sugar taste on, 우리 속 빛이 yum. Yeah, we know it up, dope. 순간에 touch, 우리 속 빛이 yum. 온몸에 흐르는 느낌 그 나 자신의 빌립 숨죽이며 날 믿었던 지난 날 뜨거운 심장이 burning 끝까지 지켜 my life I'm ready for real Count to ten까지 새끼 좀봐 hey, 정신 못 차리는 바로 그 말 Head to toe 순간 넘쳐 네 맘 Hey Yeah, we know it up,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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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What? Yeah, we got the all kill, let it go. Yeah, push it down, girl, let them know. Yeah, 우린 you're awesome, very good. Yeah, we got the all kill, let it go. Yeah, push it down, girl, let them know. Yeah, 우린 you're awesome, very good. 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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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m. 와! 와! 에이튼! 아, 좋네. 신난다. 박자가 너무 신나네. 러퍼펌펌 러퍼펌펌. 아, 이거 어려운데 잘한다. 어렵다. 러퍼펌펌 러퍼펌펌. 야. 러퍼펌펌 뜨뜨뜨뜨뜨. 아니, 정말 또 진짜 완전 힙합이네요. 어. 네. 신곡 라이브로 지금 잘 들어봤습니다. 네. 어, 우리 또 방청객 분들이 문자를 쭉쭉쭉 주고 계세요. 네. 아,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 방청객들. 네. 좋아. 우리 에이턴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한 번씩 읽어 볼까요? 우리 명호 씨부터. 들어가면서 하나씩 읽어 볼까요? 네. 번호 또 읽어 주시고요. 네. 6480 님께서 보내 주셨는데요. 꺅! 눈물 쳤어. 잘 생겼다, 에이턴. 야. 어, 어디 계세요, 6480 님? 6480 님. 어, 감사합니다. 누구랑 눈이 마주쳤나요? 본인 생각에 누구랑 마주쳤다고 네. 생각해요? 확인해야 돼요. 너무 부끄러워하신다. 예. 어, 아들분이 당황하셨어요. 그러면 그 에이턴 멤버 중에 저분이랑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하는 멤버 있나요? 어, 저요. 저희가 맞았습니다. 사실 저요. 저는 다 눈길을 줬군요. 이야, 스윗합니다. 좋아요. 다음 문자 또 읽어주세요. 네. 0142님께서 속삭이는 목소리 파트 뭔가 간질간질 꽂혀요. 그 부분만 다시 해주세요. 오, 그 파트가 누구 박민. 박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민. 지금부터 긴장해 한순간 중독될 테니. 오, 됐다. ASMR 느낌. 긴장이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긴장이 한 순간 중독될 테니. 한 순간 중독될 테니. 한 순간 중독되셨구나. 중독될 테니. 오. 오. 말이. 어, 약간 누아르 느낌인데요, 형님. 네, 우리 2266님 문자를 우리 윤규 씨가 좀 약간 그 이른 살 말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경민이가.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나이 이른에 처음 컬투쇼에 손자들하고 왔는데 에이턴 정말 잘하네요. 재밌네요. 잘한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2266님 어디 계십니까? 이른이세요? 번역을 그렇게 보이시는데? 너무 동안이시다. 너무 젊으신데. 너무 동안이신 것 같아요. 와, 이른이시래. 우리가 할아버지 하면 전형적이게 떠오르는 음색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네. 근데 너무 젊으신. 그냥 청년 같으신데 뭘. 야, 다음 문자도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스만 씨가. 3249님이 일요일 낮에 남자 아이돌이라니 너무 좋아요. 고마 코강하고 갑니다. 아, 참고로 저는 남자입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3249님. 예~ 오늘 목요일인데 왜 일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아, 본인이 이제 그렇게 빙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대단한 방청객이네. 방송 친화적인 거죠. 와. 프로페셔널입니다. 댄스. 자, 또 문자 읽어주세요. 4860님 재윤 씨께서. 네, 4860님께서. 방청 중인데 34년 동안 처음으로 보는 연예인이 에이턴이네요. 오.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8명의 초사형 같아서 너무 힘 있어 보입니다.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하고 지금 생방을 같이 하고 지금 또 오고 마는 건데 네. 처음 보는 연예인이라 그러면 어떡해? 그 뭐 한 해하고 나는 뭐 뭐야? 두 시간 동안 함께한 김태균 한 해 황치열은 뭐? 어, 예. 네. 아, 가족 가족. 어. 가족은 더 부담스러운데요. 9936님 우리 혜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9936님께서 윤규님 노래 시작할 때 노래 시작할 때 신나면서 너무 좋아요. 특히 김치 너무 귀여워요. 김치? 아. 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 시작할 때 김치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아. 그 중간에 2절에 이렇게 막 김치랑 가사 나와서 이렇게 막 V하는 아. 포인트가 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8684님 문자도 경민 씨가 읽어주세요. 네, 8684님께서 윤성님 지코 닮으셨어요. 아, 아 지코 선배님. 지코 선배님. 딱 처음 보는데 너무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들어봤어요. 근데 몇 번. 아, 그렇죠. 여기 네. 뭔가 표정도 그렇고 이런 코와서 입술이 지코도 있고 박태환 선수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건 진짜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봐. 약간 느낌이. 못 말하세요.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 느낌. 맞아요. 약간 느낌 많이 듣는다 나. 그 되게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지코는 몇 번 들어봤어요? 네, 그 중학교 때 그 네, 가게 사장님이 알려주셨는데. 너무 TMI인가? 진짜 TMI. 아니야, TMI 얘기하는 곳입니다. 어떤 가게 사장님이에요? 뭐 하는 가게? 코야키 가게 사장님. 거기도 코가 들어가요. 타코, 지코 다 들어가요. 오, 오, 슈퍼 라임. 오, 스코어. 오. 우리 다음 문자 혜민 씨가 안 읽은 사람 또 읽어봐요. 네, 네. 2938님께서 8명 끼쟁이들 라이브 맞아요. 아들 같은 귀요미들 상남자들이랑. 와우. 아, 근데 쌍남자 아니고 상남자입니다. 쌍남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쌍남자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예, 문자 보내실 때 어디다 그렇게 보면 네. 당신이 정말 쌍남자야. 예. 어감이 조금. 네. 1721님께서도 에이턴의 곰돌이라고 소개하신 분 너무 매력 있어요. 리더. 왜 곰돌일까? 그냥 뭔가 좀 푸근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아니 그냥 이렇게 슬림하니 잘생겼고 그런데 곰돌이는 네. 약간 더 이렇게 살집이 있는 친구들인데. 아 뭔가 살집보다는 그런 이미지. 듬직한 네. 리더. 듬직하고. 아 듬직해. 네. 그리고 형이 문신데 문을 뒤집으면 곰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 우연이 또. 그런 펀치라인이 또 있어. 상관 펀치. 아니 재현 씨가 딱 보면은 굉장히 좀 믿음직스럽고. 네. 맞아요.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도 맞아요. 목소리도 되게. 목소리도 너무 좋고. 아, 에이턴이 최근에 팬 콘서트 팬콘을 마쳤네요. 맞아요. 어땠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첫 번째였어요, 팬콘이? 네, 네, 맞아요. 그러면 뭐 완전 신나서 했겠다. 좀 일반 공연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팬콘.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팬분들만 맞아요. 계시니까 또 무대하다 처음으로 울어가지고. 왜? 누가 울었어요? 지코가 울었어? 윤성 씨, 윤성 씨. 아, 제가 일단 공연을 하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는 무대였거든요. 근데 딱 저기 맨 뒤에 엄마가 계셨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를 봤어. 눈이 마주쳤구나. 그래서 눈이 딱 글썽글썽했는데 이제 글썽거리니까 뭔가 되게 선명히 잘 보이는 거예요 앞에가. 그래서 팬분들이랑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두 집 마주치는데 이제 와르르 쏟았어요. 눈물 버튼. 엄마는 못 참지. 엄마 못 참아요.
맞아. 아, 우리 엄마도 내 공연 보러 와서 웃기는 공연인데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우리 엄마만 안 웃는다. 아들이 혹시나 또 실수할까봐. 그것도 일본 데뷔도 앞. 진짜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언제 합니까 일본 데뷔?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봄에. 봄쯤에 날이 좀 따뜻해지면 네. 그럼 약간 누가 이제 일본어를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점해야죠. 지금 일본어 좀 잘하는 사람 있나요? 다 저희 다 자신 있어요.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고 있구나. 소데스. 제일 잘하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좀 대표로 일본어로 좀 소개 팀 소개라도. 일단 보고 딱 도모이마스. 일본어 타닝 미나상 다이스키 데스. 하이타이 데스. 명호 씨가 다이스키 데스가 뭐예요? 다이스키 데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명호 씨가 한 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일본어 소개때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예, 예. 오래 배워가지고. 오래 배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한 마디 해주세요. 일본어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마이크 되지 않고 그랬어요. 광고 좀 듣고 오실게요. 혹시 가능하신 분 있나요? 하이 광고 이끼마스. 광고 이끼마스. 이용길 렛츠고. 자 이제 에이턴의 매력 속에 잠깐 빠져왔습니다. 오늘 다음번에 또 제대로 더 모시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마운 멤버 중에 좀 인사를 못했다 아쉬운 분 있으면 좀 인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말을 좀 못했다 하는 멤버라든가. 네, 마지막 인사를. 마지막 인사를 그 멤버가.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호군이. 민호군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여워 귀여워. 다들 새해 인사를 또. 예, 자 끝곡으로 에이턴 러펌펌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씩 네.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